일본은 지금 김현중 열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럭키가이 김현중의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 콘서트, 그 뜨거웠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공연 시작 2시간 전, 공연장 밖은 이미 수많은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는데요. 에어로 스베테! 너무너무 최고요! 하다모 가와이! 가오모 가와이! 의미 있는 콘서트라고 네. 들었어요. 예상외로 네. 앨범 판매량이 좋아서 앨범을 구입한 모든 팬 여러분들에게 팬서비스 차원으로서 네. 시간 내주시고 네. 또 와주셔서 팬들한테도 감사드리게 생각하고 있어요. 드디어 시작된 콘서트. 이날 김현중 씨는 일본 팬들을 위해 준비한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올해 1월 솔로 앨범으로 일본에 진출한 김현중 씨. 싱글 2집 히트가 오리콘 데일리에 이어 위클리 차트까지 1위를 차지하며 일본 내 높은 인기를 실감케 했는데요. 체감이 잘 안 와요. 이게 오리콘 위클리 1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얼만큼 열심히 제 음악 색깔을 내서 음악 활동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앨범이 없어서 못 살 정도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 정도 수량밖에 못 찍어서 더 찍었으면 더 편했겠죠. 콘서트 당일 김현중 씨는 감기로 인해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기다린 팬들을 위해 약을 먹고 무대 위에 섰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축하했습니다. 역시 약이 좋아요. 오늘 2부 때는 정신줄 한번 놓아봅시다. 김현중의 링거투온에 응원을 보내는 팬들. 김현중 씨 역시 팬들의 응원에 보답고자 더욱 파워 넘치는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3, 4, 50대, 10대 팬들도 물론 있지만 네. 누나들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좀 신기해요. 그래서 70을 넘기신 할머니께서 이렇게 제 야광봉을 들고 이렇게 먼 길까지 찾아오시는 네.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진짜 열심히 해야겠구나. 콘서트장에선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팬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김현중 씨에게 귀엽다고 외치는 남자 팬도 있었습니다. 남자분이 오셨나 봐요? 요즘 들어서 남자 팬분들이 조금씩 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사우나 함부로 다니지 말아야겠어요. 사우나는 어떻게 기억해놔야 될까요? 편지를 써주셨는데 편지 내용에 현중 씨 사랑해요. 남편보다 사랑해요. 남편보다 사랑해요. 너무 당황했던 아이고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일본 팬들이 김현중 씨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화끈한 팬서비스 때문인데요. 첫 번째 팬서비스는 꽃다발 선물이고요. 두 번째는 다정한 포즈로 함께 사진 찍기. 마지막 세 번째는 손등에 키스하기. 김현중 씨 정말 멋있죠? 한국 생활을 하다 보면 네. 또 외롭고 힘들 때 있잖아요. 네. 언제 제일 한국이 그리우세요? 김치 떨어졌을 때가 고추장 떨어지고 네 참치 통조림 떨어졌을 때가 한국에 가장 갖고 싶죠. 혹시 김치 담글 줄 아세요? 아니요. 요즘 김치를 저도 혼자 살기 때문에 뭐 네. 담가 먹는 게 더 사실 비싸죠. 좋긴 해도. 그 대신 네. 한국산만 사 먹습니다. 일본을 사로잡은 가수 김현중. 이날 함께한 6만 명의 팬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물했는데요. 앞으로 일본에서 한류 스타로 우뚝 설 그날까지 럭키가이 김현중은 계속 달립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 오늘 공연 분들 너무 호응 좋아서 좋았고요.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좋은 활동 준비하고 있으니까 한국에 계신 팬 여러분들도 많이 기다려주시고 아낌없는 성원 여전히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